이거 문제 읽어보면 의자는 6개고 여학생들 남학생 3명이니까 사람은 5명이잖아. 빈의자가 한 개일 때는요, 빈의자로 둘 필요 없어요. 왜? 구별이 되거든. 빈의자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. 가령 의자 6개인데 여학생 2명, 남학생 3명이 앉았어. 여학생 사이에 빈의자 있어도 이웃하는 거 아니라고 보겠다 하잖아. 그 빈의자에 내가 앉아있다고 치자고. 그 하면 상황이 똑같잖아. 빈의자 한 개일 때는 빈의자를 보지 말고 그냥 또 다른 구별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. 그 빈의자에 내가 앉아있어. 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자고. 그러면 여자 둘이가 떨어져 앉을 거 아니야. 그럼 남학생 3명은 구별이 되나요? 되겠지, 사람인데. 똑같이 쌍둥이도 구별되는 상황이에요. 구별되겠죠. 그런데 빈의자도, 빈의자에 내가 앉아있어. 그러면 남학생 3명이랑 내랑 먼저, 어떻게? 먼저 앉히면 되잖아. 그래서 먼저 남자 3명 더하기 나 1. 4명을, 네? 하여튼, 4팩으로 앉은 줄을 세우자고. 이해되죠? 그다음에 남자가 여기 4팩으로 줄 섰어. 그 다음에 어떡할까? 여 둘을 어디다가? 여기 가능하잖아. 이거는 순서 있죠? OP가 되겠지. 그래, 4팩 24니까 24랑 20이랑 곱하면 480인가요?